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저 거기 소유권부터 보는데, 그지?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죠? 문제만 풀면 되는 게 아니고, 요 문제 풀 때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운 그 제목이 있잖아요. 그지? 그게 기억되어 있어야 된다. 예? 자, 그러면 소유권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죠? 소유권에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 하느냐 하면은 소유권에서는 뭘 가지고 내놓은 제목 한번 대봐라. 어? 첫째 무슨 관계? 상린 관계. 그치? 소유권 두 번째 무슨 쇼? 취득 쇼. 세 번째 무슨 소유? 공동 소유. 그치? 요 제목 적어보면 된다. 그래서 요 소유권에서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요 세 개를 가지고 내거든. 그럼 이제 그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고. 그치? 그럼 만약에 상린 관계 이렇게 하면 상린 관계 여기서 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노? 제목이 기억돼야 된다. 상린관계 하면 인지사용청구권. 무슨 사용청구권? 인지사.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풀지만 막 문제 막 여기 그대로 절대로 안 나오거든. 내용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내용이 나오면 그게 이 문제에서 쟁점이 뭔지 하는 그걸 아는 게 이제 문제풀이다. 사람들은 막 하다가 또 만약에 문제에서 오류가 있어도 그게 목숨 걸지 마라. 절대로. 그 만약에 문제에 오류가 있다. 그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나온 적이 이때 한 번도 없었다. 그럼 나오는 게 인지사용청구권은 두 개지. 항상 두 부류지. 이웃한 토지나 주거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승낙을 받아야 되고, 토지는 승낙 못 받으면 뭘 받아서? 판결. 주거는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주위 토지 통행권. 그지? 요 딱 나오는 거. 주위 토지 통행권.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여기도 몇 개가 있노? 두 개. 그지? 유상과 뭐? 무상. 유상은 보상 의무 있다. 그지? 요 무상은 보상 의무 없다. 그지? 그러면 유상은 이 보상해야 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무슨 불안? 충분한. 그거 잘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뭐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 이런 주위 토지 통행하고 보상 의무가 있다. 그럼 여기 또 잘 나오는 건 뭐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럼 무상은 뭐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야 되노? 무상은? 무상은 뭐라는 단어가 기억나야 되노?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뭐다? 무상인데, 여기도 또 이제 무상도 두 부류지. 항상 그렇다.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길이 없게 돼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는 보상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그럼 무상은 누구에 하나고? 당사자.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 하면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뭐 그런 어떤 쟁점을 기억해야 된다고. 쟁점을 가지고 낸다고. 답을 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생활방해. 무슨 방해? 생활방해. 수업 시간에 한 거 있잖아. 그지? 그럼 네 번째 숫자. 그지? 숫자는 네 개 있잖아요. 상린관계.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0.5m 이상 거리를 두고 건물 지어야 되고, 경계로부터 2m 이내 창마루를 내는 경우는 무슨 시설? 참연시설. 그지? 2m 이내다.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저구지는 뭐? 깊이의 반.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이해는 끝났다. 이해는 끝나고 뭐하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해는 끝났다? 뭐하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뭐가 있노? 다섯 번째 관습이 우선한 거. 그럼 관습이 우선하면 뭐가 와야 되노? 물 몇 개? 네 개. 경계 몇 개? 두 개. 특수지역권 해서 몇 개? 일곱 개. 이게 관습 우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돼야 이제 문제 풀고, 지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문제 백날 풀어도 별 볼일 없다. 문제 자꾸만 몇 번씩 반복해서 풀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풀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이걸 가지고 기억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쇼? 취득쇼는, 여러분 취득쇼는 소유권 취득쇼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잖아, 그지? 동산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오지. 그럼 부동산은 몇 개 있노? 부동산 몇 개 있노? 빨리 두 개. 점유, 등기부와, 점유와 등기부 취득쇼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왜 점유라는 말이 붙였노? 점유부터 시작. 몇 개 점유? 세 개. 몇 년 점유? 20년. 하고 뭐 한다? 등기. 등기부 취득쇼는 이건 1. 뭐 돼 있다? 등기. 2. 점유 몇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임 무과실 5개 점유를 몇 년? 10년 땡. 근데 이 등기부 취득쇼는 시험 문제 잘 출제 안 하고 나왔다 하면 점유 취득쇼잖아, 그지? 그럼 점유 취득쇼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뭘 가지고 내가 뭐가 기준이고, 한 개만 딱 찍으라 하면 뭐 몇 년 땡? 20년 땡 하고 등기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냐? 등기청구권은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 몇 년 땡? 20년 땡 됐을 때 뭐?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 이걸 무슨 명인?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청구한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요거, 요게 핵심이지.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청구하는데, 그지? 자, 여기서 완성됐다. 몇 년 땡? 20년 땡. 완성됐는데 등기부의 명인이 바뀌었다. 명인이 바뀌어도 취득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땡 완성함이고 나면은 무슨 당시 완성된. 그럼 자, 요거다. 전에 바뀌었다. 뭐에 바뀌었다? 전에 바뀌었다. 다시 뭐? 전에 바뀌었다. 땡. 완성하고 나면은 맨 끝에 있는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항상 있다, 없다. 그게 민법에서는 거지. 다시 요거다. 핵심이다. 완성 전에 바뀌었다. 다시 뭐 전에 바뀌었다? 완성 전에 바뀌었다. 땡. 하고 나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명인 누구? 최종 양수인.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 명의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거지. 그거 가지고 낸다, 여기서. 다시, 땡. 뭐 전에? 그럼 여기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다시 뭐? 전에 바뀌었다. 전에 바뀌어도 관계없다. 땡. 되고 나면 뭐? 완성 당시 명인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 여기서는 핵심은 뭐고? 완성 전이냐 완성 후냐 하는 거고. 다시 완성 전에 변경 취득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땡. 완성되고 나면 누구?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치? 땡. 완성 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완성 당시 명인 이행불능인데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 다음 땡. 완성 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은 무조건 유효인데, 103, 108 아니면 유효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이행불능일지라도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그지? 수업시간에 한 거 기억해야 된다. 자, 완성 후에 바뀌었다. 완성 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완성,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부터 몇 년? 20년. 새로운 기산점. 다른 말로 제2기산점. 으로 삼아서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소유? 공동 소유.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조금 빨리 지나간다. 이게 일일이 지문 다 읽으면서 못하거든. 그럼 1번. 188페이지 1번. 자, 집중. 집중이다. 자, 1번 틀린 것인데, 5번이다. 틀린 건 한번 틀린 것만 본다. 상린관계는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고, 무슨 관계는? 상린관계는 인접, 지역권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틀린 거 1번에 몇 번? 5번. 자, 2번 틀린 거 빨리 읽어야 된다. 주의 토지 통행 틀린 거 2번에 1번 핵심 단어 찾아라. 충분한 기능 하고 있지 못하면 주의 토지 통행 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기 그대로 나온다고. 수업 시간에 한 거 다 가르쳐.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면 할 수 있지만 뭐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핵심 단어가 딱 준다. 이점 판례거든. 민법 조문에 없다. 자, 민법의 조문에 없다. 무조건 판례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 주의 토지 통행은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주의 토지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틀린 거 몇 번? 1번.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넘어간다 오늘은. 되겠습니까? 오늘 많이 하겠죠, 그지? 그 다음 자, 3번 간다. 집중. 틀린 거는 틀린 것만 본다. 자, 3번에 틀린 거 2번. 3번에 틀린 거 2번. 그럼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까 저 통로폭을 정하는데 현재 상황만을 고려, 장래 이용상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2번 장래에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하니까 OX, X 나머지는 다 맞다. 집에서 봐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오늘. 그러면 책 한 권 금방 떼겠죠, 그지? 집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다. 빨리빨리 나머지 읽고. 자, 4번 갑니다. 틀린 것 가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요거 기억하자, 그지? 주위 토지 통행 가장 전형적인 거 요거 생각하면 되지, 그지? 1, 2, 3, 4, 5, 6, 7, 8, 9인데. 그럼 이렇게 5번지가 이렇게 통행하잖아요, 그지? 5번지를 뭐라 그러노? 5번지를 뭐라 노? 용어부터 해야 된다. 권자. 통행권자. 자, 칠판 본다. 무슨 권자? 통행권자. 6번지를. 토지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만약에 통행권자가 통행하는 대신에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무슨 의무가 있다? 아까 보상 의무가 있다. 그지? 물어줘야 된다. 근데 만약 통행권자의 뭘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 이거 잘라 이거든.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이게 값 5번지가 값이고 승낙을 얻어서 을이 지금 여기에 통로하고 있다 마지. 되겠습니까? 그럼 을은 어떤 사람? 임차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무슨 차인? 임차.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는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고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 승낙한 누구?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 국어다, 국어. 자, 그래서 여러분 4번에 3번 취득한 자의 뭐 취득한 자가 통행권자지. 그지?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대하여 통행지 주위 토지의 소유자는 손해보상을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누구한테 해야 되노? 허락한 누구? 통행권자에게. 그지? 통행권자를 통행권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이렇게. 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잘 나온다. 핵심 단어라는 거지. 그러면 1, 2, 4, 5는 여러분이 한번 봐놓는다. 1, 2, 4, 5는 여러분 보면 되고. 자, 5번 간다. 관습이 우선하는 거. 예, 봐봐. 다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막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면 안 되고 여러분이 문제에 나와서 여러분이 뭐를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대. 예? 두두두두 하면서 뭐를 볼 수 있어야? 전체. 그지? 그럼 이제 여기 나오잖아. 이게 다 수업시간에 한 거다. 안 한 거 없다. 뭐가 우선하는 거? 관습.
우선하는 거. 기억, 공유하천 하면 물, 관습이 우선한다. 그 다음, 물 경계가 아니면 관습이 우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은 관습, 니어는 관습이 우선하는 게 해당하지 않는다. X.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한, 경계선 부근 하면 뭐? 관습. 경계표 및 담의 설치, 이것도 무슨 섭? 관습. 수지 목건 하면 경계 물 아니잖아요. 관습이 아니다. 수리 변경 무슨 섭? 관습. 그럼 결국 관습은 몇 개고? 네 개지. 어느 거? 기역, 디귿, 리얼, 비읍. 이렇게 한다. 관습하면 빨리 뭐? 물 경계. 이렇게 한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틀린 거. 소유물 반환.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뺏겼을 때, 소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뺏겼다. 점유권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몇 년까지? 1년. 그래서,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하면 점유권이 나와야 되고, 소유권 하는데 1년 하면 OX, X지. 그러면 그, 자, 본문, 6번, 본문, 무슨 물, 소유물 했지. 몇 년 나오면 안 되노? 1년 나오면 안 되지. 1년이 하려면 무슨 물, 점유물, 이렇게 돼야 된대, 예?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이렇게 하죠. 선생, 진짜 쉽게 쉽게 넘어가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도 문제 풀 때 막, 어려운 거, 저항감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 7번 무슨 시효로 간다? 취득시효로 가는데 자 2번 가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취득시효에서는 시장하는 점을 기산점이라는 말 쓴다. 시장하는 계산은 자 기산점부터 몇 년 돼야 되노? 20년 돼야 되냐 그지? 자 요 기산점 넣으면은 기산점 넣으면 원칙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 임의로 선택 못 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동일 또는 변경이 없다. 됐습니까? 동일 또는 변경이 없다.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 점유만을 주장. 이렇게 하면은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점? 기산점을 무슨 점을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자, 다시 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근데 뭐, 동일, 변경이 없다.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 이런 말로 오면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변경, 합산, 승계,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됐습니까? 무슨 게? 변경, 승계, 합산. 됐습니까? 합산, 승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기산점,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요렇게 한다. 자, 그러면 간단. 기산점은 명인의 변동이 있어도 핵심 단어는 무슨 동? 변동 하면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이렇게 한다. 7번. 되겠습니까? 예. 문제 그렇게 보는 거 다 쭉 읽어서 이해고 곁뿌리고 없다. 이해는 이미 어떻다? 끝났다. 지금은 뭐 하는 거다? 암기. 그치? 그런가? 나머지는 맞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럼 8번 갑니다. 틀린 거. 됐습니까? 8. 밑에 해설 보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칠판처럼 해야 된다. 해설처럼 하면 안 되고, 뭐처럼 해야 된다? 칠판. 그치? 되겠습니까? 자, 그럼 8번 갑니다. 틀린 거. 자, 3번 가는데,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자 하면 점유자를 가리킨다, 그지?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해 점유를 상실하면 등기청구는 즉시 소멸한다. OX, X. 자, 몇 년 땡? 20년 땡 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점유 상실해도 등기청구권 살아있다. 몇 년? 10년. 등기청구권은 그럼 거기서 8번에서 3번이 틀린 이유 대라.
즉시가 아니고 몇 년 지나야 10년. 그러면 자, 잘 나온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 상실해도 등기청구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몇 년까지? 10년. 그치?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본다.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에 자 틀린 거 3번 가는데, 시효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도, 자, 그러면 자, 20년 되기 전에 바뀌어도 관계없지, 그지? 자, 아까 전에 바뀌어도 관계없잖아요. 땡 완성하고 나면 최종 양수인. 맞습니까? 완성 당시. 자,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있을지라도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로 OX, X, 최종 양수인. 완성 당시 명인 또는 만약에 바뀐 경우 최종 양수인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 만약에 정답으로 고치면 어떻게 하노? 변동이 있어도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에게 행사합니까?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 이렇게 하거나, 안간 변경이 있으니까 누구? 완성 당시의 최종 양수인. 무슨 당시? 완성 당시. 그럼 자, 답은 두 개로 할 수 있다. 완성 당시 명의인, 등기 명의인 하든지 완성 당시의 뭐 최종 양수인.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자, 9번에 3번은 뭐 중에 핵심 단어 제일 첫 번째 뭐 기간 중에 하면 뭐 완성 전에 하고 같은 말이지, 그지? 뭐 중에 기간 중에 하면 뭐 중에 완성 전에 하고 같은 말이다, 그지? 맞습니까? 그런 거 국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 뭐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 배우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자, 10번 요런 거 잘 내는데, 10번, 그죠? 여러분, 그죠?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런 거. 자, 요거 가장 전형적인 문제다. 여러분, 자, 여기 본다, 그지? A가 샀는데, A가 B 토지를 샀는데, 언제 샀냐 하면은, 언제? 92년. 언제? 92년 2월 2일 사가지고, 현재가 언제냐 하면은, 현재가 2000 몇 년? 14년. 2014년. 그지? 현재다. 자, 그러면, 요 A가 샀다. 매수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빨리. 채권적이지. 채권적 청구는 몇 년? 10년이지. 그러면, 근데 뭐 하고 있다? 현재 뭐 하고 있다? 현재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하면은, 자, 그러면 요 A는 지금 두 개. 매수한 걸 가지고도 등기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92년부터 20년. 2002년, 2012년, 2012년 2월 2일 해서 무슨 시효를 가지고도, 취득 시효를 가지고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지? 자, 요거 기억 잘 나온다. 자, A는 92년 2월 2일 사가지고, 됐습니까? 매수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다. 아직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그럼 자, 요거는, 매수한 걸 가지고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지나도? 10년.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점유하고 있으면 여전히 옛날에 산 걸 가지고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또 매수해서 점유하니까 자주 점유자잖아요. 그지? 몇 년? 20년, 12년 2월 2일 되면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를 가지고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문제 보면은 중간에 누가 요 B 건데, 그죠? B 건데 누가 샀다? A가 샀는데 B가 중간에 20년 되기 전에 중간에 누구한테 팔아버리냐면은 누구에게 팔아버린다? C에게 팔아버린다. 누구에게 팔아버린다? C에게. 됐습니까? 2010년 9월 9일 C에게 팔아버린단 말이지. C에게 등기해줘버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자, 요 7번 본다. 중간에 누구에게? C에게 팔아버린다, 그래? 이거 뭐,
누가 계약하고 빨리 A 등계하기 전에 누가에게 등계해줬다? C 무슨 매매? 이중매매지. 무슨 매매? 이중매매를 가지고는 누가 소유권? C. 그러면 이제 C, A는 매매한 걸 가지고는 이제 등기 청구 못한다.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 C. 그러면 A는 오직 무슨 시효를 가지고는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 가지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게 돼야 된다, 이거. 잘 나온다. 자, 계약하고 몇 년 지났다? 20년 지났다? 아직 매매 계약하고 아직 등기 안 했다? 그러면 자, 만약에 C가 없으면 B는 A에게 매매한 걸 가지고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10년, 20년, 원래는 10년인데, 10년 지나도, 즉 20년 지나도 아직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또,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으면, 20년 지났으면 무슨 시효 가지고, 취득시효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데, 요 20년 되기 전에 또 B가 매도인이 C에게 처분해버렸다. 처분하고 등계해줘버렸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매매를 가지고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C. 그러면 요거는 A는 오직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 그럼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뭐 전에 바뀌었다. 다시 뭐 전에 바뀌었다. 아까 했잖아요. 뭐 20년 전에 바뀌었다. 땡. 완성 당시 명인 누구에게? C에게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 시효를 가지고. 결국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게 된다? A.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 시효를 가지고. 그렇게 기억한다. 그러면 이거 쉽다. 잘 나온다. 이거 문제 유형 꼭 기억한다. 자, 그러면 갑니다. 옳은 것이니까 다 본다. 옳은 거는 다 본다, 오늘. 자, A는, 자, B 거를 A가 샀습니다. 기억합니다. 자, A의 B에 대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는 2002년 2월 2일 시효로 뭐 한다? 소멸. 됐습니까? OX? X. 자,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는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매매를 가지고 등기 청구 못하는 경우는 누가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C 무슨 매매? 이중 매매. 그치? 다시 A는 B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A가 매매를 이유로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뭐로? 타주 점유로 본다. 불분명하다. 상대방이 타주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점유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빨리 자주.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자주 타주? 자주.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C가 2010년 9월 9일 X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A는 C에게, 자, A는 그러면은 C에게 매매를 가지고는 주장 못한다. 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C. 근데 이럴 때 A는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 전에 바뀌었다. 뭐 전에? 전에 바뀌었.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를 가지고 C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한 경우 A는 X 토지 시효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아니 아니 C가 한 경우 A는 자 A는 누가에게? C에게 무슨 시효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다. 지금 됐습니까? 요 C는 몇 년 전에 바뀐 사람? 20년 전에 바뀐 사람? A는 C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A가 2013년 D에게 X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자, 2013년, 자, 완성은 언제고? 2012년 2월 2일이지. 근데 몇 년? A가 몇 년? 2013년, 3월 3일. D에게 점유를 이전했다. 누구에게? D에게. D에게 점유를 뭐,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2014년 현재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자, 요 D는, 자, D는 그다음부터 2013년 A가, 2020년, 자, 2012년 A가 취득시효 했잖아, 그지? 하고 점유를 누구한테 이전했다? 빨리 D.
됐습니까? 다시 4번. A는 2013년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점유율을 이전한 경우 2014년 현재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만약에 완성 이후에 점유율을 이전받은 사람, 요거 조심한다. 뭐 후에? 완성 후에 점유 이전받은 사람은 그럼 여전히 취득시효 주장하는데 직접 안 되고 A를 마여 대위하여 B에게 이렇게 된다. 여기에 D는 주장은 할 수 있는데 해금 틀린 건 뭐 때문에 틀렸노? D는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뭐 때문에 틀렸노? 직접 때문에 틀렸다. 직접이 아니고 A를 모하여 대위하여 B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직접 없다 하니까 맞다. 직접 없고 어떻게 해야 되노? 다시 고쳐라 빨리. D는 A를 모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B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없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고친다. 그거 맞, 그러니까 4번 맞다. 직접 안 된다. 그지? 다시, 뭐, D는 A를 모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B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무슨 접은 안 되고, 직접은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고는, 4번은, 자, 4번은, 뭐 후에, 완성 후에 점유를 이전했다. 다시 뭐, 완성 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 점유자를 모하여 대위하여,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4번 맞고, 5번 갑니다. E가 2014년 X 토지의 청구권 보전을 가등기한 경우 A는 더 이상 A 토지 쇼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가등기는 어떤 법적 본등기가 되기 전에는 어떤 법적 효과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가등기되어 있어도 여전히 A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거 기억, 요거 기억한다. 요거 다시 한 번 더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계약하고 몇 년 지났다? 20년 지났다? 하면은, 자, 그러면 매수인은 두 개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뭐 한 걸 가지고? 매매를. 근데 계약하고 20년 지나고 점유하고 있다. 이게 처음 꼭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자, 요 매수인은 매수한 걸 가지고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무슨 시효를 가지고도 취득시효. 근데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해 줬다? 무슨 매매? 이중매매로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C. 근데 그러면 A는 매매를 가지고는 주장할 수 없고, 오직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를 가지고 누구에게? C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꼭 기억한다. 그 요거 변형해가지고 또 여러 개 나왔다. 요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요거 또 하자. 몇 년 땡? 20년 땡 돼가지고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아니요, 땡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했다. 땡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했다. 그러면 자, 완성한 점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 항상 A를 모아 완성한 당시 점유자를 모아 대위하여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 근데 만약에 완성 이후에 만약에 C가 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렸다. C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렸다. 하면은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만약에 C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렸다. C가 만약에 E에게 처분해버렸다. 하면은 점유자는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꾸만 기억하자, 그지? 자, 그럼 11번 갑니다.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여사로 평공유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경하여서는 아직 이전 등기하지 않은 상태다. 판례 입장 일치하지 않은 틀린 것. 자, 누가 취득시효했습니까? 지금 을이. 자, 갑이 제3자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제3자 병에게 처분하여 이전. 자, 완성 이후에 처분해버렸다. 그럼 병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갑이 제3자 병에게 처분하여 이전 등기 마쳤다면 을은 됐습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자, 만약에 갑이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불법행위. 모르고 처분했을 때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뭐 갑이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틀린 게 알면서 했을 때는 불법행위지. 무슨 불이행이라는 단어 못 쓴다?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 못 쓴다. 왜? 계약이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건 몇 번? 몇 번? 1번. 다시. 그럼 여기서 자 지금 완성됐습니다. 갑이 처분했다. 양수인은 유효고 완성 당시 명인이 갑이 선이면은 어떤 책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무슨 행위라는 말 쓴다? 빨리 불법 행위.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 그 다음부터 또 하나 더 하면 그럼 만약에 아까 어른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 2번 한 개 더 하자. 그럼 했는데 병에게 매매가 점유를 이전했다. 그럼 병은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직접 안 되고 아까 했잖아요.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병은 갑에 대하여 을의 이전 등기 청결을 뭐 대위할 수 있고 무슨 접은 안 된다? 직접은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론상 설명할 때 점유는 승계하지만 다시 뭐? 점유는 승계하지만 효과는 승계하지 않고 항상 앞사람을 뭐하여? 대위하여.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3번은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자 지금 완성됐습니다. 을이 20년 됐는데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처분해버렸다. 을은 완성을 가지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없다다. 20년 지나고 처분해버렸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맞고 그지? 그 다음 4번 갑이 을의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시효 기산점을 자 갑의 을에 대한 자 갑에 대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점유를 뭐한다? 상실. 자 그럼 만약에 을이 점유를 뭐하면은 상실하면은 무슨 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 몇 년? 10년 등기 청구권. 그럼 을은 점유를 상실해도 등기 청구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몇 년? 10년. 그렇지? 그 다음 위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갑의 이전 등기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을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의 업무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 우리 수업 시간에 말했죠. 수용이 된 경우는 수용 전에 등기 청구권. 다시 뭐 수용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보상금을 자기한테 달라.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 10번, 11번 꼭 기억해 놓는다. 두 개. 그 두 개만 하면 뭐 나머지 다른 거 다 된다, 그지? 그 다음 12번 갑니다. 12번 한 개 더 하자. 갑은 을 소유 명의는 A 부동산 20년 점이 완성되었다. 자, 갑이 완성했습니다. 몇 년? 20년. 그런데 그 후 을로부터 갑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누구에게? 병에게. 자,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빨리, 그러면 뭐 후에? 완성 이후에 을이 병에게 이전해버렸다. 그러면 자, 갑은 병에게는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빨리? 못하고, 누구에게? 을에게. 을에 대한 뭐, 이행불능. 인데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정지는 상실한다가 아니고 상실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이렇게 했잖아. 그지?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 다시 A 부동산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게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3번. 갑은 병에 대해서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완성 이후에 바뀐 사람의 주장 못한다. 그걸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갑은
자, 병은 완성 이후에 이전받았습니다. 병이 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경우 병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갑은 자신의 취득시효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아니죠. 을에게 알렸는데 을이 처분했다 불법행위. 알리지 않았다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하면 OX, X. 알려야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왜야? 알려야. 그런 거. 그 다음 13번 갑니다. 갑은 A 소유 부동산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근데 을은 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믿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4년간 사용하다가 또 등기를 신뢰한 병에게 이전하였고 현재 그 부동산을 7년째 사용하고 있다. 이게 뭐고? 제목 붙여라. 등기부 취득시효지. 무슨 부 취득시효? 등기. 자, 칠판 안 본다 요거. 자, 지금 A 소유권을 누가 갑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 그럼 이 무효. 근데 지금 누가 샀습니까? 을이 샀지. 매매로 누구로 알고 점유하고 뭐 했다? 등기. 그럼 이 등기도 무효인데 몇 년? 10년 땡 하면은 누가? 을이 취득시효 하는 거지, 그지? 이거 등기부 취득시효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반드시 요 을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을 필요 없고, 을이 지금 몇 년? 4년. 을이 몇 년? 4년. 병이 이전 받아가지고 다시 몇 년? 7년. 그럼 요 을부터 계산해서 몇 년 땡? 10년 땡? 되면은 뭐 취득시효 한다. 되겠습니까? 그거다 지금. 그러면 자, 어쨌든 을과 병은 무슨 시효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 갑이 돌아오더라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만약에 취득시효가 아니면은, 취득시효가 아니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고? A. 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진짜는 끝까지 진짜인데 요 을, 병이 무슨 시효였다?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래서 공신력이 인정되죠. 을과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을과 병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유효하게 소유권 원칙은 뭐 요거는 원칙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 원칙은 취득 못하는데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한다? 등기부 취득시효. 원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은 병은 을의 점유와 등기를 쓴 게 모두 주장하여 A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부 취득시효? 빨리 등기부 취득시효다. 무슨 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 만약에 을이나 병이 등기부를 믿고 뭐를 믿고? 등기부를 믿고 계약을 했을 때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슨 과실? 무과실. 그래서 5번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을이 선의이지만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은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뭐를 믿고 샀다면? 등기부를 믿고 샀다면. 다시 뭐를 믿고? 등기부를 믿고 샀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슨 과실이다? 무과실. 항상 등기할 때마다 이게 위조된 건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 만약 등기부를 믿고 샀다 판례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거 기억한.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한번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성립요건 판례 입장과 다른 것 하면 틀린 것이다. 2번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 자, 요거 이중보존등기지. 무슨 보존등기? 이중보존등기에 터잡아서는 취득시효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그게 핵심이다. 뒤에 격려된 무효인 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를 근거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간단하게 제목 붙이면 뭐
이중보존등기 하면 나중에 된 보존등기에 터잡아서는 등기부취득 쇼든 뭐 점유취득 쇼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등기부취득 쇼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요거 꼭 기억한다.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한 사람 명의로 10년 일 필요는 없고 등기도 뭐 아까 을이 몇 년 4년 병한테 넘어간 지 몇 년 7년 해가지고 등기도 합산 점유도 합산 해서 한 사람 명의로 계속 10년 OX X 그치 그런 것 기억.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옳은 것 옳은 거니까 다 보겠습니다. 자, 농작물은, 여러분,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누가 소유합니까? 경작자 하는 거. 그래서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2번, 타인의 토지로부터 매장물을, 발견한 매장물은, 됐습니까? 자, 타인의 토지에서 매장물 발견하면,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어떻게 한다? 공유. 2번 정답. 여러분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동산에 하나고 부동산에 부동산을 부합할 수 없다. 아니죠. 판례. 판례는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도 된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 꼭 3번 꼭 조심한다. 판례는 학설은 부동산에 부합하는 건 동산인데 뭐 그럼 요거 지문 넣을 때 학설의 대립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판례는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 부합도 된다 기억하고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 부동산을 원시 취득한다.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원칙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국가. 소유사로 점유한 자 선점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은 잠깐만 4번은 제목을 붙이면 뭐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은 어디에서만 인정한다? 동산. 4번은 제목 붙이면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동산을 가공한 땐 그 물건 소유 언제나 원재료 아닙니다. 원칙은 원재료 소유자지만 가공으로 해서 물건 가액을 훨씬 초과할 때는 가공자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USB에 어떤 그 자기가 뭐 제품에 대한 굉장히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프로그램 작성자지 그 USB 제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 동산에다가 가공했을 때 원칙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원재료 소유자. 근데 가공으로 해서 원재료 가액을 훨씬 초과했을 때는 누가? 가공자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한 뭐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무슨 소유로 갑니까? 공동 소유로 갑니다.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취득시효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전에 완성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땡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고 완성 당시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자 완성 전에 명인이 바뀌어도 취득시효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최종 양수인. 그래서 요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전이냐 후냐 이게 중요하지 그지? 그럼 또 아까 또 자 한 개 문제 기억한다. 계약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 20년. 계약하고 나서 몇 년? 20년 지나고 점유하고 있다. 그럼 자 매수인은 두 가지 매매를 가지고도 주장할 수도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20년 되기 전에 매도인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등겨줬다. 무슨 매매? 이중매매를 가지고는 매수인은 주장할 수 없고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를 가지고 양수인 매수인에게 새로운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아까 되겠습니까? 기억한다 그거 문제를 아예 통으로 기억해 놓는다 그거 해놓으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또 완성 이후에 만약에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꼭 기억한다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로 가는데 여러분 공동소유에서는 그죠? 공동소유는 뭘 하면 되느냐 하면은 공동소유는
여러분 공동 소유는 그지? 여러분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럼 주로 이제 공유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잖아, 그지? 요런 요 합유는 조합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몇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이고, 여러분, 여기서는 총유는 법인격 없는 법인, 여기는 뭐, 아예 뭐 없고, 지분 없고, 상속 없고, 분할 청구 없고, 가장 기본. 합유는 지분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 없고, 상속 없고, 뭐, 분할 청구 없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상속 없다, 합유. 근데 여러분, 합유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물건 자체 처분도 전원의 동의.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근데, 공유에서는 지분 무수롭게, 자유롭게, 분할 청구 있고, 상속 있고 다 있다, 그지? 자,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뭐, 동의, 지분의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지? 근데 요 분할 청구 가지고 해야죠. 분할 청구. 분할 협의 안 됐다. 분할 협의 안 됐다.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 등기 없이 형성 판결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등기 없이 분할은 효과. 근데 협의됐다 약속 지키지 않는다 이행하지 않는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뭐 해야 등기해야 그지? 그런 거 잘 나온다. 분할 협의가 됐는데 분할 청구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나와야 된다. 그거 잘 내고 여기서 내는 거. 그 다음에 또 요 공유물의 사용 수익. 요 항상 요 수익은 항상 무슨 만큼 지분 비율에 따라. 그럼 여러분 여기는 몇 개 있노? 수익은 항상 무조건 세 개. 수익은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항상 지분만큼.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절대로 전부라는 단어 없다. 무슨 부라는 단어 없다? 전부라는 단어 없다. 그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노? 무슨 부를 전부를 지분 어디에 미치노?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배타적으로 쓸 수 없다. 배타적으로 쓰려면 다른 공자이 뭐를 얻어서 동의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공유물의 관리. 관리는 몇 개? 여섯 개.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지분의 과반수. 뭐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이거 가지고 잘 내는 거지, 뭐.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요거 갑을병 3명이 있는데 자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이다 여러분 임대는 누가 하노? 갑이 결정하지. 그럼 갑이 정에게 임대했다. 요거 잘 낸다. 누구에게 임대했다? 정에게 임대했다 말이지. 할 수 있잖아요. 과반수니까. 그럼 차임은 그러면 을과 병은 사용 못하잖아요. 을과 병은 부당이득을 누구한테 청구하냐?
정에게 청구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누구에게 갑에게 청구한다. 정은 그럼 차임을 누구한테 주냐면 갑에게 주는 거고 을과 병은 지분 만큼 부당이득 청구하면 OX, X. 갑은 누구하고 계약을, 아, 정은 누구하고 계약했노? 임차인은 누구한테 돈을 주고, 가반수권자에게 주고, 소수지분권자는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환? 갑에게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돼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자. 그럼 하면서 또 하자, 그지? 자, 16번 갑니다. 옳은 거, 옳은 거 다 본다. 여러분, 1번 틀렸지? 1번. 1번. 빨리 고쳐라. 조합 나오면 합유. 법인이 아닌 사단 하면 뭐? 총유. 뒤에 거는 맞는데 앞에 뭐 때문에 틀렸네? 공유. 거기에 틀리고. 그죠? 공유가 뭐로 바뀌어야 되노? 합유. 그지? 그 다음에 2번. 공유자가 지분 처분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지? 지분 처분 무수롭게, 자유롭게. 합유 지분은 3번 주어. 합유 지분은 전원의 동의. 가반수의 동의가 아니고 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총유나 합유나 공유와 같이 지분권을 가지나, 그거 틀렸지. 총유는 아예 지분 없다. 그지? 총유는 아예 지분 없고 합유는 지분이 있는데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되고? 동의. 공유는 지분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럼 맞는 거 5번이잖아. 그지? 5번의 핵심 단어 찾아라. 5번은 핵심 단어 전부. 무조건 전부다. 물권적 청구권은 무조건 무슨 부다? 전부. 돌려달라도 무슨 부? 전부. 되겠습니까? 예. 전부에 대하여 방해 제거, 돌려달라도 무슨 부? 전부,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근데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거꾸로 무슨 부 없다? 전부 없고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 만큼? 이렇게 간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옳은 것, 17번. 옳은 것 다 본다. 옳은 거는 다 본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합의는 분할 청구 없다. 합유는 뭐 종료 전에는 분할 청구 없다. 다시 합유는 뭐 전에는 종료 전에는 뭐, 보통 때 그냥 뭐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무슨 청구 없다? 분할 청구 없다. 종료 전에는 분할 없다. 여러분 2번 핵심 단어 찾아라. 출처라. 합유물의 변경. 항상 핵심 단어 가지고 풀어낸다. 합유물의 변경은 전원의 뭐 동의. 뭐의 동의? 전원의 뭐 공유물의 변경이든 합유물의 변경이든 물건의 변경은 전원의 뭐 동의. 그 다음 3번 주어. 공유 지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렇게 푸는 거다. 쭉 읽으면서 뭐 설명하고 한 게 아니고 배운 거 가지고 핵심 단어 찾는 거다. 그 다음에 건물의 구분 소유에서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 일반 공유물에 대한 것과는 뭐. 자, 여러분 구분 소유에서는 공유로 보지만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은 공유로 보지만 뭐 없다. 분할 청구 없다. 그지? 분할 없다. 집합 건물에서는 뭐 없다. 분할 없다. 그래서 4번 정답. 5번. 공유는 한 개. 여전히 공유는 소유권은 몇 개다. 한 개인데 한 개를 여러 명이서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일물일꾼주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공유도 소유권은 몇 개다? 한 개지. 한 개를 여러 명이서 나누어 가지는 거다. 그지? 그 다음 18번 갑니다. 자, 옳은 것 다 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합유와 공유에서는 보존은 각자다. 근데 총유는 보존은 사원총의 결이다. 판례. 총유에서는 보존은 무슨 총의 결이? 사은총의 결이. 1번 X, 2번 제3자가 고물에 대해서 침해하는 경우. 자, 여러분 제3자가 침해한다. 반환 무조건 무슨 부? 전부.
바라는 무슨 부? 전부. 단독으로 무슨 부? 전부. 2번 정답. 제3자가 공유자 중 1인을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피고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제3자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 자, 지분 처분은 맞는데 뭐 없다? 분할 없다. 합유에서는 뭐 없다? 분할 없다. 그 다음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이 없이 사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나눠 가진다. 무슨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나눠 가진다 하는 거, 그지? 자, 그 다음 19번 갑니다. 공동소유 틀린 거. 자, 5번 가는데, 5번 가는데, 그지? 총유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는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므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총의 결의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 OX, X. 아까 했죠? 보존행위는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하는 거.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어, 주어. 대표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대표자는 딴지, 대표자는 당사자 아니다. 대표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누구? 법인 비, 법인격 비법인 사단 자체가 당사자지, 대표자가 당사가 될 수 없다. 두 개다. 요거는 다시, 비법인 사단, 이 당사자고 다시 뭐 비법인 사단 이 당사자고 대표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또 보존행위는 무슨 총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사원총의 결의. 대표자는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표자는 대표자가 당사자가 아니고 대표자는 단지 이제 그 관리인으로서 대리하는 것이지 대표자 자체가 당사자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보존행위는 무슨 총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사원총의 결의.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20번 갑니다. 여러분 그죠? 그 20번에 틀린 건 2번인데 여러분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의 저당권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여러분 칠판 본다 요 조심한다.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됐습니까? 공유자가 무수롭게 무슨 옷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조심한다 조심한다 요. 공유물의 저당권 설정 공유물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는 전원은 요 조심해야 된다.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저당권 설정하는지 조심해야 된다. 어디에? 요 꼭 저당권 설정, 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지분, 하면 무수롭게, 자유롭게. 근데 공유물의 저당권 설정은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요거는 어디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고? 권리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다. 어디에? 권리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고 여기는 뭐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여러분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하면 OX, X 권리. 그거 조심한다. 그래서 요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근데 만약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려면은 뒤에 거 살리면은 앞에 뭐 공유물에 공유 부동산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20분의 2번. 자, 21번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렇죠?